안녕하세요. 육아맘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새로운 필수가전으로 불리는 음식물 처리기, 그 중에서도 싱크루션 제로플러스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싱크루션 제로플러스는 1년에 한 번 미생물만 투입하고 매번 음식물 쓰레기를 짜거나 헹궈주는 번거로움 없이 1차 분쇄 그리고 2차 미생물 분해 방식으로 액상화 배출되어 현존하는 음식물 처리기 중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음식물을 넣고 돌리면 끝나는 제품인데요. 사실 음식물 처리기를 쓰면 편하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지만 제품에 따라서 냄새가 발생하거나 벌레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단점 또한 있다고 들어서 이번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개인적으로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할지 말지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싱크루션 제로플러스 제품을 이사하면서 새롭게 설치해보니 정말 왜 이제야 설치했을까 싶을 정도로 싱크대에서 음식물이 바로바로 처리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자동 세척 기능까지 있어서 따로 청소할 필요도 없는 등 정말 삶의 질이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싱크루션 제로플러스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엄마 이제야 TV 오늘 소개해드릴 싱크루션 제로플러스 제품이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제품을 구매하면 기사님께서 미리 해피콜과 함께 방문해주시고 설치 소요 시간은 집집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저희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설치해주시면서 기사님께서 이것저것 설명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았을 때 제로플러스를 쓰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들, 뼈라든지 딱딱한 나무뿌리 등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 모든 음식물 처리기에서 동일한 주의사항일 텐데요. 사실 음식물 처리기가 저도 이번에 알아보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음식물 건조기라고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건조된 찌꺼기들을 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버리는 방식이 있고 또 음식물 퇴비기가 있는데 음식물 퇴비기도 비슷하게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간다고 느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싱크루션 제로플러스는 싱크대와 하부장에 빌트인으로 설치해서 짜거나 헹굴 필요가 없이 국물까지 모두 투입이 가능하고 평소에는 그냥 일반 배수로 음식물을 제외한 물이 흘러들어가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만 기계를 작동시키고 분쇄 및 미생물 분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번에 500g 국그릇 분량 정도까지만 돌려주면 되고 최대 하루 2에서 3kg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인당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약 0.3kg이라고 하는데요. 즉 4인 가구 기준 하루 1kg 전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입니다. 우리 가족은 심지어 5인 가족인데 매일 요리하고 나서 쓰기에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작동 방식은 이렇게 안전하게 뚜껑 방식으로 닫으면 25초 동안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요. 특허받은 칼날을 사용해서 다 돌아가고 나면 정말 말끔히 분쇄되어 제로플러스 음식물 처리기 통으로 들어간 후 미생물을 분해하여 액상화되어 배출됩니다. 사실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매번 버리러 가는 게 귀찮아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는 건데 막상 이 처리기를 또 청소해야 된다면 굉장히 더 귀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설치를 망설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싱크루션 제로플러스는 그런 저희 편견이나 걱정을 아예 사라지게 해줄 만큼 관리가 정말 쉬웠는데요. 이차기 바닥면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타사 미생물 분쇄기 제품과는 다르게 바닥면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잔여물이 남지 않고 잘 내려가고 스스로 물을 뿌리며 주기적으로 자동 세척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똑똑한 제품이라서 따로 청소할 필요가 없으니 정말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냄새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제품 내 악취 차단 유트랙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기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던 것도 오히려 나지 않도록 해주니까 냄새 걱정도 전혀 없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음식물 처리기도 워낙 다양한 업체가 존재하고 혹시 불법 제품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잖아요. 싱크루션 제품은 현존하는 가장 편리한 음식물 처리 방식이면서 동시에 인증받은 제품으로 제로플러스를 통해 배출되는 배출물들은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오수와 배변이 함께 흘러가는 물재생센터로 최종적으로 흘러가 6단계를 거쳐 정화되며 고형물은 연료화 등을 통해서 재활용되는데요. 제로플러스는 분쇄 회수형이 아닌 미생물 분해형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100% 직배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답니다. 제가 이사와서 새롭게 설치해보고 몇 주간 꾸준히 써본 결과 정말 간편하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발견한 딱 하나의 단점은 음식물을 너무 많이 담으면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이 너무 꽉 차기 전에 꼭 음식물을 처리해 주어야 하고요. 사실 이렇게 막혔다고 하더라도 한번 뚜껑을 덮어서 작동시켜주면 바로 시원하게 뚫리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싱크루션 제로플러스 제품이네요. 엄마 이지야 TV. 오늘은 싱크루션 제로플러스를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매일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처리 가능한 제품이면서 동시에 따로 청소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안일을 줄여주어 바쁜 워킹맘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아이템이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고 직관적 그리고 설치 후 1년에 한 번 미생물만 투입해주고 뚜껑으로 안전하게 작동이 가능해서 주부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싱크루션 제로플러스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이지야 TV. 엄마 이지야 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